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생기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그죠?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시편 기자가 121편을 기록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시편 121편은 참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인류 최초로 지구를 떠나 우주 비행을 로켓을 타고 달에 도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1969년 7월 20일입니다. 암스트롱이라는 비행사가 아폴로 11호를 타고 처음으로 우주를 여행하게 되었고요. 38만 4,400km라는 그 먼 길을 떠나서 달에 착륙했을 때 맨 처음으로 생각난 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이 시편 121편을 낭송하면서 그 달에서 주님에 대한 예 마음을 고백한 것을 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켓을 타고 지구를 떠나서 달에 처음 갔어요. 처음.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막막한 우주 대탐험을 인류 최초로 시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했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예, 그치고 그 미지의 세계, 신비한 예, 무한한 우주의 세계 첫 발을 디딜 때 감격 또한 무량했겠지만 감개무량했겠지만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도 울컥하는 것도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또한 내가 온 길을 다시 돌아가는 그 무한한 여행을 우주 여행을 지구까지 무사히 돌아가게 하실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이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시편 기자의 노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자,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이 산은 어디 있는 산이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이 산을 시온산이라는데 성전이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지역마다 동네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배당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정말 그 성전은 하나 있었습니다. 한 군데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이런 온 절기가 되면은 있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예, 장막절. 이런 절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부산이나 중국 같으면 저기 하얼빈이나 연길이나 이렇게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입니다. 절기마다. 이것이 국토대이동이 일어나죠. 전 국민이 그 절기가 되면 다 이동을 합니다. 이것을 순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가는 자를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입니다. 순례하는 그 여행의 길에서 느꼈던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 순례의 길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중국, 이게 3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중국 형편이 어땠겠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얼빈에서 연길까지 걸어가야 돼서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길도 험하고 짐승의 공격이 있고 강도 외적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분들은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믿음을 예, 고백하는 예,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눈을 든다는 것은 간절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 산은 예루살렘 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전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인생 돌아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 서다 이런 고백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집사님 일하다가 현장에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완전 뼈가 가서 수술을 하면서 기부스를 했습니다. 일 못하잖아요. 뼈가 붙을 때까지 일을 못하잖아요. 있을 곳이 없어요. 친척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몸을 하고 친척집에 있으면 친척이 달가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랑의 집을 알게 됐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다리가 나을 때까지 있으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봤더니 너무 좋은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 마음에서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훌륭한 우리 성도가 직분자가 되었는지요. 오늘도 이런 고백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걱정과 불안이 늘 또 함께 해요. 왜 그럴까요? 아유, 우리 아들 돈 제대로 못 벌어서 쟤네들 살 수 있을까? 내 노후 어떻게 되지? 나 여기가 아픈데 이거 어떡하지? 온갖 걱정과 마음의 안타까움과 문제를 우리 가슴에 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믿는데 전적으로 믿지 않고 주님 앞에 완전히 그 문제를 다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자꾸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잊어버리면은 문제가 커져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면 문제가 작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면 그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신문에,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 명절날 자기 아들 손을 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신발 하나 사주려고. 신발 옛날에는 잘 못 사죠. 명절이 돼야지 이제 사주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한테 좋은 신발 하나 사주려고 같이 손을 잡고 갔는데 신발을 고르는 사이에 아들 손을 한 6살이나 그렇게 된 아들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겠지 했는데 신발을 사고 나니까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 아들을 찾아서 헤매고 헤맨 것이 30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이 신발을 걸어놨어요. 왜냐면 혹 찾으면 신겨보려고.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고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깨워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24시간 못 지켜요. 우리 자신도 내가 24시간 못 지켜요. 그런 우리를,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24시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또 시편 기자가 이런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시대에는 이방 신들, 특히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이런 신들은 잠을 잔대요. 그래서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은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신을 깨워야 된대요. 그래서 신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 아주 시끄럽게 정신사납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굉장히 자기를 자해를 하고 자기에게 몸에 그걸 가해를 해서 그 신이 정신이 벌쩍 들어서 뭐 내가 쟤를 안 도와주면 안 되겠네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신이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들의 제사를 받고 자기들의 기도를 듣는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하는 모든 제사에는 굉장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몸을 상하는 게 있고 어느 정도까지 악랄하게 되었냐면 자기 신을 깨우기 위해서 자식까지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자식이나 하인이나 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지 신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자기 제사를 받는다. 이런 웃기지도 않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추어서 우리 주님은 니네들 신은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야단스럽게 깨워야 되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 소리에도 귀를 여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가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비가 내리도록 제사를 지냈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보면은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조롱조로 이렇게 말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 너희들은 신이라고 하는 자나가 외출했니? 자고 있니? 뭐 하니? 막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롱을 듣는 바알 선지자들은 뭐 우리 신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 칼과 창으로 자기네들 막 찔러요. 그렇게 하면서 야단을 했는데 자, 그 신이 듣고 비를 내려줬습니까? 못 내려줬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너거 신은 가짜고 무능하고 되지도 않고 없지는 그런 신들을 그렇게 섬기냐 이런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다면 24시간 안 자고 우리를 깨워서 간호할 가족이 있을까요? 24시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24시간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광활한 우주의 티끌, 우주에서 티끌보다 적은 우리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주신, 관찰하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실족하지 않도록, 발이 헛디디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위험한 길로,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어릴 때 나쁜 길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내가 실수해서 내가 나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를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건져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24시간 우리를 관찰하시고 바라보시고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6절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지켜주시냐면은 오른쪽에서, 오른쪽은 힘의 상징이에요. 탁월한 힘과 능력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오른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지켜주신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이스라엘은 사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기후가 함께 그 좁은 땅덩어리에 공존하는 그런 특별한 기후를 가진 나라인데요. 사막 기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막, 이 순례자들이 사막길을 가다가 그늘을 만났어요.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와, 너무 좋겠죠? 그 광활한 사막을 지나다가 물과 나무가 있는,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그늘에서 편안하게 갈증을 죽이면서 쉬게 되는 그 그늘 같은 존재가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사막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늘에서 한번 쉬고 물 한 잔 마시는 거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편안한 것을, 가장 편한 것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그늘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6절에 보시면은 낮에 해가 상하지 않고 밤에 달도 해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 사막에는 낮과 밤의 온도가 30도 차이래요. 넘게 난대요. 낮에는 반팔을 입고 다녀요. 밤에는 파카도 막 아주 두껍게 껴입어야 되는 그런 일교차 하루에. 그래서 낮에는 그 해가 너무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 가장 강한 힘으로.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24시간 우리를 한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시면서 지켜보아야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시느냐? 가장 강한 팔로 가장 편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시면서 위험에서 지켜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가장 전능하신 분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이 8절인데요. 이 8절 짧은 구절 속에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이나 지켜준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하면 굉장한 강조예요. 내 말 믿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 번 하는 거는 꼭 믿으라. 근데 여기서는 몇 번이 얘기합니까? 6번을. 이거는 너무나 엄연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비대면 예배라서 이 설교 동영상을 우리 교구장님들이 각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2021년도부터 우리 교회 방침이, 자, 우리 교구장님들이 교구 식구들에게 설교 동영상을 보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설교 들었죠? 어떠했어요? 제일 마음에 남는 마음, 말, 이렇게 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 방침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 그 얘기 듣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거 묻느냐. 이제 이렇게 속상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질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교구장들이 전하시면,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 말씀 들을 때 하나라도 머리에 꽂히는 거 있어야죠. 그죠? 예,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설교 말씀을 30분 이렇게 딱 듣고 난 다음에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구장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다음에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네. 내가 놓친 게 뭐지? 동영상 핸드폰에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돌아보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대요. 바빠서 들을 수 없다. 바빠서 들을 수 없다.
그 밥, 내가 너무 바쁜데 그것까지 들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말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다면 어떨까요? 나도 바빠서 너 지켜줄 수가 없다. 나도 너무 바빠서 나한테 관심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린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산다. 내가 내 인생 지킬 수 있다.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 인생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 진리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나보다 수억 배 더 바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깨어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되 가장 강한 손으로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필요한 것과 편안한 것을 제공해 주신 이 좋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에서 뭐 영혼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그 간증이 생각이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눈이 고장이 났잖아요. 2018년 7월에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눈이 고장이 난 것을 발견했는가 하면 제가 그때 이제 막 어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를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하자 해서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동영상을 보는데 강사의 입이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입 주변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 사람 이상하게 생겼네 그랬는데 내가 보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봐요. 내 눈에 초점이 가는 그 부분은 구멍이 뚫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아니다. 안과를 갔습니다. 안과를 처음 갔더니 동네 안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 뭐 멀쩡한 사람이 멀쩡 생생해 보이는 사람이 오니까 뭐 앉아요? 뭐 무슨 일 하세요? 검사를 하나들 하더니 차츰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 검사도 하고 저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더니 안전히 막 얼굴이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나보고 큰 병원 가시라고. 왜냐고 했더니 이 망막 중에 황반이란 곳에 구멍이 이제 박리 현상이 떨어져서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실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했더니 이거는 치료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큰 병원에 가서 자세하게 검사를 하시고 차후 대책을 의논하세요. 해서 제가 큰 병원을 세 군데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두 군데를 정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 눈이 그러니 왼쪽 눈도 그럴 수 있는가 같이 이제 보자 하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이제 다시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더 이상 눈이 나빠질 확률은 아주 없습니다. 그만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놀랬죠. 왜냐면은 저희 아들이 아프고 우리 시아버지 뇌암 판정을 받을 때 이후로 이와 같은 엄청난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놀랬는데 그때 저절로 기도가 되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게 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리라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먼지가 발병했을 때 간증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꼈는데요. 몸을 첫째는 너무 혹사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은 열심히 하되 몸은 혹사하는 것 싫어하셔요. 그래서 몸의 건강을 지키는 걸 좋아하시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쫓겨가지고 내 몸을 너무 혹사를 해버린 거죠. 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 건강한 습관, 생활 습관 주시잖아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각에 일어나고 정시에 자고 정각에 밥 먹고 이런 하나님의 습관대로 살아야지 건강한. 그게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내 스스로 건강을 무너뜨리는 생활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많은 것들을 회개하게 했고요. 또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걸 주셨냐면은 한중사랑교회 사역의 방향을 바꿔라. 그리고 이제 한중사랑교회 교회의 모든 현상도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변화가 올 것이다. 이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는 새신자 전도 중심으로 했고 많은 사람을 대중을 모아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양육된 성도들이 더 주님 앞에 훌륭한 십자가 용사가 되도록 더 훈련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1대1 양육 프로그램, 소그룹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중이 모이는 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아시고 대중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나한테 하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몰랐죠.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시대가 변하는 것과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역의 방향도 변해야 되는 것을 그때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고장나지 않았으면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눈을 보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는 생명이 단축되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면 어떨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건강을 이제 챙기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 너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체의 고난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경고하기 위하여 그것을 주시고 깨닫고 주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자에게 준 사명을 그 사람 통해서 감당해야 될 생명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나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하루하루를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들 간직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마지막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 들고 나는 거죠. 모든 일상생활을 영원까지 언제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순례자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그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습니까? 유혹도 있죠. 성인 남성들이 몇 달을 걸쳐서 그 먼 길을 떠날 때 집에 두고 온 가족들도 안전도 걱정이 될 것이고 그 길을 가는데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참 큰 믿음이죠. 그런 많은 유혹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의 출입을 들고 나는 것, 일상생활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오늘도 지켜주신다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걱정이 되냐? 왜 불안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성경 곳곳에 있는데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희락을 누리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나 바빠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상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지 않은 믿음은요 날아가 버려요. 설교 동영상 꼭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간직하시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말씀 더 많이 읽으시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무한한 약속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2021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